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상 계속해 봅시다. 지루한 신통일론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걸 빨리 마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걸로 옮겨가야 하겠죠. 조회수 많이 나오지 않지만 계속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누굴 죽였다, 북한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유튜브가 재밌고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만 계속 보면 마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돌핀이 돌겠지만 누군가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5천만 명이 다 순간 쾌락적인 뉴스에만 빠지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통일 이후 미래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돼 여자들은 국제결혼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젊은 남성 등 노동력을 연해주 개발에 보낸다 해도 여전히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지금 정확한 북한 인구가 2천만 명인데 1,500만 명 좌우는 북한에서 살지 않을까요? 현재 북한은 인구의 분포가 비교적 균등합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인위적으로 인구 이동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민은 농촌에서 농사를 대물림해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되면 이런 농촌 인구들은 대거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엔 농축산, 어업 종사자는 440만 명이며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농촌 거주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닐 뿐더러 농업 수준도 정말 낙후합니다. 440만 명이 생산하는 식량은 400만 톤이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농가 인구 530만 명에 1인당 평균 경작 면적 30헥타르이며 매년 곡물 4억 톤 이상과 엄청난 육류를 생산해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북한의 농업 생산력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농가 구수는 약 112만 호, 농가 인구 275만 명의 농가 호당 경작 면적은 1.6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이 2.4헥타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무연하고 비옥한 농토에서 모든 것을 기계화로 농사를 짓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 역시 농사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며 산지가 태반인 북한은 더구나 농사를 지을 땅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농사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농사를 지으려면 70만 헥타르의 농자격 토지가 놀고 있는 연해주를 개발해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통일되면 북한 농촌의 인구는 필연적으로 도시로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 트렌드와도 일치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도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세계인구 25억 명 시절에 도시인구는 30% 정도였지만 오늘날에는 50%, 2035년에는 6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의 도시화 인구 비율은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수준, 반면 한국은 도시화 인구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북한 역시 반드시 도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화를 이루는 문제를 자연 발생적 형성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인구는 사실 2,500만 명이 실제 거주하는 중국 상하이나 2,200만 명이 사는 베이징보다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고 중국을 배후 시장으로 활용해 한국과 적절히 협력하면 북한의 발전하기엔 지리적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은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도시화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인구가 어디서 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통계는 2008년 유엔 조사를 통해 공개된 것인데 북한이 인구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때 북한이 보고한 인구는 2,300만 명입니다. 당시 북한 실제 인구가 2,100만 명 정도였으니 실제보다 약 200만 부풀려지긴 했지만 대략 지역별 분포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과 경기권에 인구의 5분의 2가 몰려있는 것과 비슷하게 북한은 평양과 평안남도에 그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평양 325만 명, 평남 405만 명으로 합계 730만 명이 평양과 평남에 삽니다. 그 외 아래에서부터 쭉 보면 황해남도 231만, 황해북도 211만, 평안북도 272만, 강원도 148만, 함경남도 306만, 함경북도 232만, 자강도 130만, 양강도 72만 명이 거주합니다. 도시는 평양을 빼고 100만 도시가 없습니다. 함흥과 청진이 67만 명으로 인구가 똑같습니다.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원산, 남포, 신의주, 단천이 36만 명 좌우, 개성, 해주, 평성, 사리원이 30만 명 좌우이고 강계 25만 명, 해산과 나선이 20만 명 수준입니다. 개성, 신의주, 원산 다 우리가 잘 아는 도시 이름인데 정작 인구가 30만 명대 중반이면 정말 도시화가 되지 않았죠. 서울로 치면 웬만한 구의 인구 정도에 그칩니다. 이런 도시들은 확장 여력이 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우 도시들은 매우 낡았고 대다수의 건물들은 사실상 새로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주택 도로와 인프라도 그렇지만 도시라는 것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특히 상하수도만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땅을 드러내야 하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북한이 도시가 갖는 이점은 장마당이 있다는 것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은 아예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너무 낡아 어쩌지 못하는 도시는 놔두고 주변에 신도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벌판에 새로 짓는 것이 더 싸게 먹힙니다. 도시는 잘못 건설하면 재앙입니다. 반면 잘 건설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통일이 1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때는 세계의 대세가 스마트 메가시티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메가시티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 솔루션을 최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경제적 생산성과 삶의 질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뉴욕 지하철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새로 짓는 지역이 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또 돈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도시 하나 건설하는 게 장난입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돈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20만 도시 건설하는 비용이면 북한에는 200만 도시를 만듭니다. 재산권이 없어 땅이 공짜이니 이런 곳에 백지 위에 새로 그리듯이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시 테크놀로지를 접목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싸게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의 대세는 3D 프린터입니다. 원가가 지금의 한국의 5분의 1이고 앞으로 더 싸지게 될 것입니다. 땅이 공짜이고 인력이 싸고 저렴한 기술을 사용하는 데다가 전국에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양과 신의주와 같은 일부 주요 도시들은 역사성 등으로 존재하겠지만 굳이 북한의 전 국토를 개발하느라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작은 도시는 아예 포기하고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 6개만 건설하면 대다수 인구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 도로도 6개 도시를 연결할 수 있게 최소한으로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간접 산업 건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00만 도시 하나 건설하는 비용이면 북한은 200만 명이 사는 도시 6개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6개는 어디다 건설하면 될까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